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의 하나는 캐리그2 2024 20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부산아이파크 대 성남FC와 맞대결을 지금부터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한도 선수는 오늘 경기가 이제 202번째 경기입니다. 먼저 부산아이파크입니다. 황병근 골키퍼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성호영, 이한도, 조희재, 박세진 선수가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손희, 천지현, 라마스, 패신. 최전방 두 명의 선수들이 함께 출전을 하게 됩니다. 최권주와 임민혁 선수입니다. 네. 자, 부산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4-4-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정길을 떠난 성남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위로는 정승용, 강예빈, 윤영선, 박광일이 출전하겠고요. 3선에는 이제 알리바이포와 한석종 선수가 함께 나옵니다. 자, 2선 자원 이죠. 크리스, 정원진, 오재혁. 그리고 최전방 오늘 경기 우지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성남은 지난 경기 4-4-2에서 오늘 경기 4-2-3-1로 돌아왔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오늘 경기 선발로 주축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예. 쉽게 처리한 데 있어서 예측이 사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니까요. 자, 자 일단 정승용 한 명도 없거든요. 자, 공간이 있죠. 정승용 박스 안쪽 크로스! 사실 뭐 단순한 볼에 대한 처리 자체가 어렵게 진행이 됐었고 그것을 정승용이 치고 들어가면서의 크로스에 대한 선택 박스 안에서의 약간의 우당탕탕하면서 크리스 선수가 서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크리스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 지금도 그렇죠. 크리스 선수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서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터치 자체가 어려웠을 때는 심플하게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뽑아줬습니다. 직접! 네. 마무리를 잡았던 최권주입니다. 가까운 쪽 포스트, 니어 포스트의 슈팅에 대한 선택을 가져왔습니다. 왼발로 뛰게 네. 라마스요. 약속된 세트피스보다는 라마스 선수가 직접 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피해줬고요. 라마스! 골대! 자, 오늘도 골대의 불운이 한 차례 찾아오고 있는 부산아이파크입니다. 예, 딱 예, 모서리 부분 쪽 맞은 것 같은데요. 패스 게임 자체, 패스 플레이 자체에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플랜 A를 계속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발 슈팅! 활착! 유상훈 골키퍼가 세이브 하나 기록합니다. 네, 볼을 왼쪽 측면에 잘 중앙 쪽으로 연결을 시킨 이후에 슈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마스 한번 쳐놓고 속지 않았던 강예빈입니다. 아, 그렇죠. 강예빈 선수가 라마스 선수의 주발이 왼발인 걸 알고 어느 정도는 왼발에 대한 킥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천!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입니다! 아, 네. 크로스 자체가 뒤쪽으로 왔었고 헤더 처리를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크로스 자체는 아니었는데 예. 자, 그것이 넘어가면서 손희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유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73-27 정도면 너무나 많은 점유율적인 측면에 대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부산이 일단 오늘 경기 전체적인 경기력은 어떤 날보다도 매끄럽게 중앙 쪽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마스 갑니다. 라마스 막아내고 있는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전방으로 볼이 연결이 되더라도 선택을 또 다음의 선택지에 대한 어려움은 있죠. 그렇죠. 자, 지금 크리스가 연결시켜줬어요. 고이스 달려갑니다. 좋습니다. 크리스 쪽이에요. 자, 크리스, 속도를 크리스, 냅니다. 크리스! 골! 역습한방 투샷 투캐 크리스입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적은 숫자 속에 부산이 사실 공격에 대한 숫자를 많이 두고 있었고 자,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또 한 번 크리스 선수가 오늘 경기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왼발로 뛰어보내줍니다. 헤더! 해트트릭을 기록할 뻔했었던 크리스입니다. 네, 크리스 선수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좀 고민이 됐을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네. 가브리엘 선수도 이제 떠났기 때문에 박스 안쪽 강지훈 꺾어줬고 라마스! 자 라마스 뒤로 빼내고 때려! 패신의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유상훈 골키퍼입니다. 자 유상훈
선수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꺾어차 하는 슈팅에 대한 선택을 잘 캐칭을 해줬습니다. 예. 커버를 조금 더 전반전보다는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아갑니다. 길게 헤더! 그리고 건드려봤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 이한독 때리기를 한번 시도해봤었던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성호영 반대편으로 강지훈 접고 낮게 뒤로 천지영 나갑니다. 왼쪽 크로스 길게 붙여줘요. 헤더 오른쪽에서 낮게 골! 오늘 두 번째 골대를 만든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아, 지금도 크로스에 대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천지현 선수가 더 잘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정승용 박스 안쪽에 들어왔고 컷백 내줬습니다만 네. 끊어냅니다. 자, 다시 끌고 가죠. 재차 그리고 때립니다. 골대 옆구물이었습니다. 패스에 대한 선택보다는 슈팅을 좀 가져왔었죠. 어, 골 뒤쪽 살려가죠. 이상준. 자, 이상준. 이상준 내줍니다. 먼저 끊어내 버렸습니다. 통과가 됐죠. 패신. 자, 달려갑니다. 낮게. 여기서도 마무리가 안 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이대로 진행되면 저는 생각보다 이제 추가 시간도 그렇게 많이 주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날아갑니다. 헤더 이후에 세컨볼 성호영. 자, 다시 코너킥. 헤더 세컨볼 슈팅. 조희재입니다. 동점골. 자, 계속해서 공격 상황을 만들고 좌우 측면에서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면서 공격하다며 썼던 조희재 선수의 귀중한 또 동점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라운드의 맞대결을 펼쳤던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FC 최종 스코어는 2-2 승점 1점씩 가져가게 되는 두 팀입니다.